야, 천왕제 가는 길 진짜 천당과 지옥 있죠? 예? 천당을 가는 것 같습니다. 야, 멋집니다. 손시러워요? 보신감내입니다. 보신감내. 야,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가 사자평입니다. 사자평. 억새밭길 멋집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너덜지대 중에 최고 큰것 같습니다, 여기. 야, 한 200m 올라왔는데도 계속 있습니다, 너덜지대가. 그죠? 와. 야, 진짜 멋있습니다. 야, 천층폭포. 장관입니다, 장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표승사 한 마리 있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조심해서 산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약산 표충사.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 제약산입니다. 저희는 좌측으로 천왕산 쪽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표충사 돌담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 제약산 사자평입니다. 4.5km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사자평. 제약산이 나옵니다. 저희는 천왕산 4.5km 직진하시면 됩니다. 한계암 금강폭포 쪽으로 이렇게 직진. 오늘 여기 국토 순례한다고 표충사에 주차비도 안 받았습니다. 네. 야, 주차비랑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무료. 네. 비가 오는 대신 우리가 한 돈 만 원은 아꼈습니다. 네. 기분이 산뜻하네요. 자, 표충사 입구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왔나요?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갈라지는 길이 나옵니다. 우측으로 가면 내원암, 진불암이 있고 저희는 천왕산 한계암 금강폭포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폭포가 한 네다섯 개 되는데 올라가다 내려가면서 네다섯 개가 되는데 아마 장관일 겁니다. 비도 상수도 보고요. 그러니까 폭포를 만나도 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계곡 물소리 정말 멋있게 들립니다. 자, 표충사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인도길을 오르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인도길 20분 동안 올랐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현이치. 현이치. 예. 표충사에서 조금 올라왔죠, 지금. 네. 네, 거기서 천왕산 사자봉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 거기서 제약산 수미봉을 거쳐 고사리 분교터 거기 구경 좀 하고, 우리는 폭포 쪽으로 내려올 거죠. 네. 네, 청층폭포, 그 다음에 흥령폭포. 예. 표충사로 내려가는 원점 회귀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로수도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한 키로수는 한 12km. 시간은 한 6시간 30분에서 7시간. 그 정도 걸리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다행히도. 그죠? 이렇게 우비를 다 벗고 편안한 복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옆에 물소리 어때요? 야, 시냇물 소리 너무 좋습니다.
자, 한계암 등산로 잘 돼 있죠. 야, 저 위에 암릉아 보십시오. 위험합니다. 네, 올라가시면 돼요. 한계암 등산로. 예, 금강폭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야, 멋집니다. 폭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 여기가 금강폭포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수량이 풍부합니다. 봐요, 뭔가. 딘딘딘. 야, 여기 화장실 맞습니다. 표청사에서 출렁다리까지 30분.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천왕산 3km 남았습니다. 3km. 표중사에서 1.8km 올라왔네요. 출렁됩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 폭포가 은유 폭포입니다. 자, 보세요. 은유 폭포. 자, 폭포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이렇게. 자, 은유 폭포를 지나니까 이렇게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이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오늘. 너무 오르막이라서 요래 데크길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데크길 없었으면 위험하죠, 여기에. 아, 여기가 아마 조망터인 것 같습니다. 야, 저 앞에 효종사가 보입니다. 비 올 때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 것도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천왕봉 올라오는 길 계속 극경사가 나옵니다. 힘듭니까? 힘들답니다. 조리대 나무가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표중사에서 1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너덜지대가 나옵니다. 확실한 너덜지대. 예, 전부 이렇게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를 한번 보니까 내비로 이렇게 거의 반 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반 넘었어요. 너덜지대 지역을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시그널이 걸려져 있죠. 이대로 가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너덜지대와 어우러진 풍경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여기. 여기 등산로, 천왕산 보이죠? 네. 저기 한 가르켜 보세요. 예, 그렇죠. 천왕산 등산로. 열매 있죠, 열매. 여기. 이거 먹어도 되는 열매입니다, 이거. 뭐?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만한다. 아, 그만나지. 먹어봐. 그만한다. 머루는 아니고,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 백두대간 수목원 갔을 때. 백두대야,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세요. 정상에 다 와가나요? 날이 좀 밝아집니다. 와, 멋진데. 뒤에. 어디요? 네, 뒤에, 뒤에. 한번 봅시다. 우! 야! 여기가 제약산입니다. 네, 제약산. 네, 제약산. 나올 때, 나올 때 하면서 안 보입니다. 제가 안 봐요. 근데 진짜 다 와가겠죠? 야, 드디어 천왕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왕산 몇 미터입니까? 예, 1189m. 천왕산. 저기 표중사에서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예. 야, 수고했습니다. 여기가
가지선이 최고 높고 천원선이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두 번째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제약산으로 가겠습니다. 제약산 1.8km 천왕제 1km 남았네요. 이야, 천왕제 가는 길 진짜 천당과 지옥 있죠. 예, 천당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손시러워요? 보진감내입니다. 보진감내.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가 영남 알프스 제약산 사자평원입니다. 사자평원 많이 추웠지요? 올라온다고 고생했지요? 네. 야, 김밥 맛있겠네요. 사자평원을 뒤로 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걸어온 길 천왕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사자평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자, 이런 벌레도 있습니다. 안에 나와줘. 저쪽에 안에. 자, 천왕제에서 그리고 사자평을 지나 제약산 가는 길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약산이 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야, 제약산 가는 길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죠? 오늘 비가 온 뒤라 전부 길이 진흙길입니다. 자, 제약산 200m입니다. 가자. 자, 제약산 수미봉에 도착했습니다. 수미봉. 몇 미터입니까? 1108m입니다. 예, 여기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다섯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지금 기온이 낮아서 제 입이 지금 얼었습니다. 지금 발음도 안 나오네.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약산에서도 풍경이 끝내줍니다. 여기. 야. 날씨가 개가지고 좋습니다. 저희는 표총사로 하산합니다. 고사리 분교 그리고 중층폭포 흑룡폭포 쪽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우! 야. 정말 멋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계단이 계속 계단이 이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자, 데크 계단 종점 데크만 30분 내려왔습니다. 한 1.5에서 2km 내려온 것 같죠?
자, 표충사 층층폭포 4.3km 남았습니다. 자, 고사리 분교터 우측으로 500m 남았네요. 직진하시면 사자평 고산습지, 이리로 사자평 고산습지, 고사리 분교터는 이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고사리 분교 내려가는 길 이렇게 돌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또 뷰가 절경입니다. 여기가 사자평입니다. 사자평. 사자평 맞죠, 여기? 야. 억새 밭길 멋집니다. 여기가 고사리 분교터입니다. 이렇게. 진짜 초등학교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뭐, 4명, 5명 이렇게. 학교는 없고 이렇게 터만 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 제약산이 보입니다. 자, 고사리 분교를 구경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층층폭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정표에서 좌측으로 가면 저희가 갈 곳 층층폭포 천왕산에서 3.3km 내려왔고 제약산 1.4km 내려왔네요. 제약산 산들릅 생태 탐방로 왔네. 저희가 어디서 내려왔죠? 저 위에 한 가보세요. 예, 천왕산에서 쭉 내려와서 제약산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사리 분교터 여기서 쭉 내려오죠. 네. 그다음에 층층폭포 현위치입니다. 네. 쭉 내려오세요. 흑룡폭포 그다음에 표충사. 층층폭포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자. 후. 야. 완전 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같죠? 멋집니다. 그만큼 멋집니다. 층층이 밑에 내려가면 또 이렇게 층층이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멋집니다. 한번 내려갈게요. 멋집니다, 폭포. 야. 층층 폭포. 야, 진짜 멋있습니다. 야, 층층 폭포. 장관입니다, 장관. 제약산에서 표충사 내려가는 길. 반산 그 자체입니다. 해골바위 같습니다. 아, 해골바위. 야, 구룡폭포. 야. 야, 구룡폭포. 이렇게 나옵니다. 제약산 2.9km, 표충사 2.3km. 이 지점에서 이렇게 산길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계곡 가는 길, 그 밑으로 데크길이 나 있습니다. 골로 가셔도 됩니다. 야, 여기 폭포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야. 이게 옥류동천이라고, 이 표충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옥류동천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서 옥류동천이라고 그렇게 지었겠죠? 여기 위험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풍경은 멋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낭떨어지네. 천길 낭떨어집니다.
벌써 왑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와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야, 야. 와. 우. 야. 진짜 멋지십니다. 기대지 마세요.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네, 가을입니다. 가을. 하나 둘씩 낙엽이 이렇게 나무에 낙엽이 물들고 있습니다. 표총사 가는 길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와가니 요 슈퍼마트라고 나오네요. 슈퍼마트 이렇게 화장실은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네. 조릴 때는 좀 자그만합니다. 축수는 크고. 예. 오늘 초총사에서 출발을 해서 천왕산, 제악산 다시 표총사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인데, 야, 오늘 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리는 약 12km, 그리고 시간은 한 6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너무 멋있게 구경하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